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이 차량은 2009년 르노 삼성 자동차 SM5 인프레션 같아요. 인프레션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인프레션은 어떻고 인프레션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같이 조우한다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기특하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한 대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그 전에 이 SM7으로 인해 가지고 사뭇 굉장히 당황스럽고 혹독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못 많은 SM7 유저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같이 곁다리로 SM5 인프레셔 플러스 SM7 차량까지 곁다리로 맛보기로 한번 맛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시에 SM7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어요. SM5와 SM7을 같이 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SM7이랑 SM5는 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야, 이거 또 뭐라고 딴지 먹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같은 거가 아니에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트렁크의 어떤 골격 형태라던가 어떤 라이트의 배치라든가, 이 똑같네? 야, 이거, 아니, 범퍼만 살짝 틀리고, 이 몇 년식이지, 얘는? 얘는 아무래도 연식이 좀 저연식이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아무것도 모르고 3500cc를 가지고 2300cc라고 그러질 않나. 자, 얘 2005년, 얘는 2005년 차량이고 쟤는 2009년 차량이니까 아무래도 외관에 어떤 변화가 좀 살짝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V23이라고 적혀있죠. 이것이 바로 중고차 수출 업체에서 진맛, 즉 아주 맛좋게 구입할 수 있는 SM7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말씀드린 거, 그 사실 2.3이었네요. 저는 그때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냥 뭐 차가 안 팔리길래 그 결국에 헐값에 팔긴 팔았어요. 그때 그 당시 제 차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면부 뭐 사고 유무 같은 건 오늘 패스하고요. SM5 인프레셔와 그 다음에 구형 SM7이 무엇이 틀린지 여러분들에게 육안으로 그냥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울러 지금 요 보이는 이 마을버스 있죠. 이 마을버스가 굉장히 저로 하여금 군침을 줄줄 흐르게 만드는 그런 자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옆에 사장님께서 구입을 해오신 것 같아요. 참 요런 거 잘 사세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잠시 후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에 보시겠죠. 아마 저도 다음에 촬영해야겠다. 너무 추우니까. 요거는 내일쯤 해가지고 제가 그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식 허가 라이센스를 저 사장님한테 획득을 했기 때문에 내일 정식으로 요청해가지고 저 마을버스 차량도 한번 우리가 맛보기로 질근질근 짧근짧근 쏙쏙 맛좋게 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씹는다는 의미는 뭐 저거를 뭐 하대하고 펌한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맛좋게 저만의 양념을 버무려서 맛좋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인프레셔 전면부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이뻐요. 저는 이제 모든 차가 다 이뻐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차가 나쁜 차는 없어요. 다 이뻐요. 아이고, 이 SM7, 아이고, 정말 이쁘죠. 이 전면부에 이 그릴에 배치되어 있는 이 엠블럼, 이 SM7만의 이 한겹하고 올곧한 자세를 좀 더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활용 점정의, 야, 여기 딱 동그라미 해야죠, 활용 점정의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룩하고 이 멋있는 SM7의 자태를 보아라. 그 누가 이 SM7을 욕했던가? 너지, 중고차 수출 박준규. 네, 이 못된 놈, 너는 달기 그 어떤 형벌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만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미친 듯이 악플도 많이 먹고 문자 테러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쯤 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제 자아와 지금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자, 뒤에 엘리 옵션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SA. 여러분 잠시만요, 전화 한 통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부지 좀 할게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순간 제가 생명부지를 하기 위해서 전화 한 통 받고 진행했습니다. 이 친구는 SE라고 적혀 있고요. 아까 그 친구는 L이라고 적혀 있죠. 자, 실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실내가 SM7이나 SM5나 거의 뭐 진배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똑같아요. 아니, 도대체 뭐가 틀린 거지? 뭐가 틀린 거지? 잠깐만. 약간 모양이 틀린, 잠깐만요. 모양이 약간 틀린 건가? 잠시만요. 스마트 키 형태도 똑같고, 아, 저기 무슨, 여기에는 저쪽에는 액정이 달려 있는데, 요 친구는 구형이다 보니까 액정이 없는 건가? 그 대신 사제 내비가 달려있고, 이거 오리지널 내비인가? 이거 오리지널 내비게이션 같은데, 형태 자체가. 오리지널 내비게이션 맞나?
잠깐만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잠시만요. 잠깐만 내비가 나온. 오, 아 내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SM3. 아 SM3는 아이 야 이 멍충아. SM7을 갖다 SM3라고 그래. 자 우리 SM7 저 유저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제가 또 모르고 내뱉었네요. 아 저거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뭐 공조기 이렇게 화면이었다. 아 정말 다시 한번 SM7. 어, SM7이 동호회 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 굉장히 스산해요. 그래가지고 아우 야야 말 조심해 말 조심해.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SM5 고질병이 암레스트 요런 식으로 마치 도마뱀이 가죽을 벗듯이 요런 현상이 벌어져 있는데 아 요거 좋지 않아요. 자 SM7도 한번 그런 현상이 있나 볼까요. 저거 되게 심해요 여러분들. 제 주위에도 저 검은 색깔 림프레션 타는 형님이 계신데 똑같이 저게 다 벗겨져요. 얘는 뭐지? 어, 얘는 멀쩡한데? 야, 역시 SM7이야. 야, SM5, 너 같은 허접대기는 물러가라. 나는 이런 식으로 벗겨지지 않는다. 야, 그래가지고 암레스트 여기 깔끔하네요. 야, 역시 SM7 최고. SM7 최고네요. 자, 엔진룸 열어가지고 엔진룸도 뭐가 틀린 걸 볼까요? 아, 뭐가 틀린지 볼까요? 자, 뒷좌석 열어보면 시트. 좀 사실 이 SM5의 구형은 모르겠는데 이 신형 SM5, 뉴 SM5의 가죽 시트가 막 좋다, 이쁘다 그런 거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정말로요. 이 SM7도 가죽 시트가 뭐 비슷한 느낌이죠. 지금 요쪽에 이 친구는 뭐지? 왜 독립... 아 잠깐만 뭐지? 암레스트가... 암레스트는 얘인데? 그쵸? 얘가 암레스트죠. 용돈이? 비상금이? 아, 혹시 몰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SM7, 한층 자태를 울곱게 해주는, 업그레이드 해주는, 센터박스에, 죄송합니다. 센터에 이런 식으로 컨트롤 장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아, 이렇게 나 겁을 먹고 있지? 아, 근데 여러분들, 아, 이게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협박당해보셨습니까? 협박? 협박당해보셨대요? 이게 협박을 한번 당해보게 되면,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들. 자 본네트 각각 열어가지고 전면부 엔진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전화 통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이 또 본네트를 닫았네 내가. 아 통하다가 자 본네트 열어가지고요 전면부 엔진룸 뭐가 틀린지 틀려 뭐가 틀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꾸 보고서 제보를 해주시는데 아 일단 동호회 분 아 여러분들 협박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전세계 무슨 업보가 있었는지 계속 협박을 당해요. 아니 나 착한 친구한테 왜 이렇게 나 협박을 하는 거야. 자 일단 2.0이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SM7 한번 열어보더라. 이렇게 하니까 또 배꼽 모양 같네요. 야 큰일 났네 이거 또 딴지 봉당하냐. 아 여러분들 아 전 살면서 진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병장수 할 거예요. 저는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한 200살까지 살 겁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해 진짜로요. 내 장담할 수 있어. 내 자신할 수 있어. 이 정도 욕 먹었으면 200살까지는 저거 살아줘야 돼. 자 엔진룸이 뭔가 틀리죠? 얘는 V6라고 적혀있고요. 약간 껍데기가 좀 커요. 엔진 커버 그런 고급진 표현은 다른 방송에서 들으세요. 자 껍데기가 얘는 좀 약소하죠. 얘는 약간 돌개 느낌? 돌개의 등딱지, 돌개 약간 이런 돌출된 등딱지의 느낌이 난다고 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꽃게, 꽃게의 등딱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굉장히 강력하고 어떤 적과 맞서 싸워도 아주 강력한 자신의 등껍질로 인해 방어를 할 수 있는 아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엔진 덮개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뭐 이것저것 뭐 특별한 게 있나? 오 여기 무슨 거대한 광 같은 게 하나 배치되어 있고요. 배터리도 있고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여기는 또 관 같은 게 없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저기는 이렇게 막 육중한 은색 관이 돼 있는데 이 친구는 또 그게 없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이게 이제 제너레이터 있고 각종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이 또 저 까불거리다가 말이 또 잘못 튀어나올까 봐 되게 조심거리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것도 SM7 저 동호회분이 이것도 한 분이라도 잘못 봤다가 야! 그룹이 이것도 SM7 간다 야 달려들자 해가지고 또 오실까봐 또 겁나요. 일단은 전체적인 구조랑 배치들은 야 이거 슬러지가 왜 이렇게 많이 꼈냐 이거 보이시죠? 오, 슬러지 천국인데 이거 야 이거 너무 많이 꼈는데 이거 엔진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차들은 대부분 엔진도 안 좋아요. 이렇게 슬러지 자 이거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이거는 뭐 SM7을 또 펌하는 게 아니라 엔진 컨디션이 저 정도로 관리된 차량들은 시동 걸면 딱 대본 알아요. 좋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쯤에서 전화 한 통 받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오늘 왜 이렇게 또 저녁인데
잠깐만. 이 잘잘잘잘 거리는 거 들리세요, 여러분들? 아닌가, 이게 원래 2.3이라 또 이런 소리가 나는 건가? 약간 찐빠가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 슬러지가 끼면 보통 엔진이 안 좋은데, 누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이 굉장히 똘똘한, 역시 SM, 아, 좀 안 좋아요, 여러분. 약간 뭔가 그렁그렁 거려. 엔진이 안 좋죠, 소리가. 뭔가 덜덜덜 거리고 뭐 그런 거리는 엔진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소리를 통해서 직감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후면부 쪽 트렁크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지금서부터 트렁크 열어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SM7의 트렁크 역시 하이 퀄리티답게 이런 식으로 버튼이 하나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역시 넓은 광활하고 넓은 후미 쪽 공간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엔 이 친구 한번 열어가지고요. 얘는 어디 갔니?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차를 한 대 팔아야 되는데 지금 그쪽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왜 SM7이 공간이 훨씬 더 넓지? 아, SM5가? 오, 신기한데? 여러분 잠시만요. 얘 SM5 맞죠? 얘는 SM5고요. 지금 이 SM7, 아, 비슷하다. 아, 똑같네. 똑같은 공간을 볼 수가 있네요. 뭐 특별한 거 없죠. 자, 이쯤에서 SM7과 SM5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특별한 건 없었네요. 역시 엔진이 2.3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0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소리가 공격적이다, 혹은 엔진이 약간 좀 맛이 갔을 수도 있다, 뭐 추측만 해볼 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자, 이쯤에서 닫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뭐 특별히 봤죠. 전체적으로 SM7과 SM5의 차이점은 그냥 외관에 살짝 모양이 틀린 거, 특히 이런 것들, 이렇게 라이트,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또 V23이라고 적혀있는, 그 다음에 측면 방향 지시등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트렁크가 살짝 틀린 뭐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SM7이 비싼 차다 보니까 고급진 건 어쩔 수 없네요. 자, 이쯤에서 문 닫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차를 싫어하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냥 제가 싫어하는 차는 부식이 많은 차,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차, 이제 그런 차만 제가 싫어하는 거지, 대한민국의 모든 차를 콕 집어가지고 막 폼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차를 다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차 수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전화가 오는데 이 전화는 묵사라고 바로 엔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힘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뛰어가는, 여러분들을 매우 매우 사랑하는, 저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아, 이것도 철랑거린다 그러거든요. 캔슬, 귀염둥이 캔슬, 여러분들의 우직한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